4가지의 타이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사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았고요. 이 사진은 교회 답사 모니터링 활동으로 강릉 가늠사 모니터링 활동,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강릉 단오 구당, 또 길놀이 참여, 안내소에서 홍보 도우미 활동, 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발대시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청소년 문화단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산하 청소년단체로 2010년부터 세계 속 대한민국 알리기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의 리더로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경복궁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외국인과 또래 청소년들에게 해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온 또래 태국 청소년 50명, 상주에서 서울을 방문한 또래 친구 30명에게 경복궁을 소개했습니다. 국제무역고등학교 사회문제탐구반 동아리 단장. 성이 있는 사람들은 2023년 처음 문화재 지킴이에 참여한 동아리입니다. 또한 지역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왕에 보람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과 미래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며 문화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천 지역은 사명대사님과 연계된 직지사라는 큰 절이 있지만 사실 문화재를 활용한 활동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 깊게 관심을 갖는 계기.
안녕하세요. 최두익 송도국제학교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2019년 12월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영어 해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최두익의 돌고래 이미지에 문화재청의 바탕을 합해서 만든 저희 로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학교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문화재를 발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우리 또한 인스타에 CRC 뉴스레터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려